됐나? 모래를 발명에 대해서 지금 동영상 편집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한번 모래를 발명을 모래를 발명을 좀 읽어봤습니다. 잘 초점이 안 맞으려나? 이렇게 해서 뭐. 모래를 발명 두 번째로 읽어봅니다. 모렐이 자신의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는데, 도대체 모렐은 사람 이름이고 뭔가 인벤션, 발명을 했다는 것인데, 이 모렐이 책 사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것은 내가 최근에 발명한 것이다. 우리는 이 사진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. 여기에서는 사진이 영상을 말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, 이곳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섬을 말하는 거죠. 여러분에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너무 즐겁게 살려고 애를 써서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. 이건 무슨 뜻이냐면, 모렐이 여러 그 몇 무리의 사람을 데리고, 자기가 사랑하는 포스틴도 데리고 어느 섬에 와서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, 촬영한다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. 왜냐하면 촬영한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, 뭔가 즐겁게 촬영한다 하면은 의무감으로 그 좀 더 그걸 뭐라 그러지? 의무감 있게 너무 즐겁게 살려고 애를 써서 망쳐버릴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를 촬영했습니다 라고 모렐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불쌍한 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, 찰리가 왜 불쌍하냐면 이 모렐이 그 영화 찍는 그 기계를 발명하고 나서 찰리를 처음으로 찍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사람은 죽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죽었다고 말하면서 그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영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소리고, 그는 내 실험이 처음으로 성공했을 때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.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 영사기에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은 죽어간다는 거예요. 그 모든 그 사람의 그 영혼, 모든 것들이 다 영사기 속에 들어가서 영상화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죽어간다는 그런 특이한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자기 설명을 계속하는데, 무슨 발명품이 뭐 어떤 거냐면,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, 뭐 청각, 송신기, 수신기 있고, 축음기 있고, 전화기 있고, 그러다가 파동, 진폭 얘기하고, 이렇게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청각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건데, 나중에는 이게 촉각, 시각, 후각까지도 아우를 수 있다고 하면서, 사진과 영화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인간의 모습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모렐은 그 모습들이 거울 속에 나타나는 것을 포착을 해서 저장했다고 하는데, 거울에서 추출하는 방식, 사진기 같은 경우 보면 제 생각에는 이 글을 읽을 때 그 사진기 안에 그 미러가 있다고 하죠. 그 미러에서 반사되는 모습을 찍는 거라고 하는데, 그 거울에서 영상을 추출해서 녹화하고 상영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감각들이 동시에 작동하며 영혼이 된다고 하면서, 시각, 청각, 후각, 촉각, 미각적으로 존재한다면 실제가 존재하게 되고, 또 영상이 영혼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찍히는 순간 그 모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, 그것이 뭐 예술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개념도 있는데, 이 사람이 발명한 기계는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 영상으로 들어간다는 소리고,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찰리를 촬영했는데 그 후에 찰리가 죽었다.
또 슈바처 회사 직원들을 촬영했는데 그 직원들도 죽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명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모렐은 또 자기도 사랑했는데, 아, 여기 오스틴이라고 했는데 오스틴이 아니라 포스틴입니다. 포스틴. 포스틴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는 그렇게 뭐, 포스틴이라는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여자하고 같이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찍고 행복한 장면을 찍어서 영원히 자기는 포스틴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. 이런 것을 이 사람이 그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. 모렐이요. 그래서 모렐은 그 섬을 타가지고 박물관, 예배당, 수영장을 지었고 이 섬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에 조수가 있고 조수,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. 암초가 있고 빛이 있어서 이 섬을 선택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섬에 와서 촬영되던 그 기간 동안에 그 가졌던 의식이 그대로 기계에서 그 감정과 생각이 포착되었고 그 각각의 순간이 상영될 때마다 영원히 반복될 것이고 그 다른 기억은 끼어들을 수 없다. 이거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렐의 발명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이 주인공인 객관적인 관찰자 입장인 이 주인공이 나라는 사람인데 이 나라는 사람은 원래 이 섬에 그 경찰에 쫓겨서 도망온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그 모렐이 만든 수신기와 영사기를 켭니다. 그래서 그 촬영을 시작하니까 뭘 촬영했냐면 꽃, 나무, 파리, 개구리에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시작합니다.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동일한 모습으로 상영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수신기 앞에 내 손도 또 놓는 겁니다. 그랬더니 그 피사체가 되었던 식물, 개구리, 꽃과 나무는 16시간 만에 죽었고요. 개구리는 15시간 만에 죽습니다. 사본들은 썩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내 손을 찍었는데 내 손은 이 영상에 촬영된 순간 이 손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막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렐의 발명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모습이 재생되고 그 영혼이 그 영상으로 전이되면서 그 사람은 죽고 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영상이 영혼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 사람이 발명해낸 거죠. 그러니까 사진에 찍히면 무조건 실제 있는 사람은 죽어갑니다. 그 아마 그 사진에 찍혔던 그 모렐도 나오고 그 이 섬에서 놀던 한무리의 사람은 이미 다 죽었다는 뜻이네요. 그래서 모렐이 사랑하는 여자 포스틴. 원래 이 모렐이 이 기구를 발명한 이유는 포스틴을 좋아하는데 포스틴은 모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은 욕심으로 이 포스틴과의 불멸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를 찍었다고 하는 그런 거네요. 그렇다면 또 이 나라는 사람, 이 모렐의 발명품을 보고 이 섬에 도망와서 혼자서 이 모든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,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자신이 괴물이라고 합니다. 자기도 뭔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. 그래서 이 사람이 뭔짓을 하냐면은 모렐의 수신기를 켜고서는 그 앞에서 연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 포스틴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 대답을 연구해서 그 안에다가 자기가 연기를 해서 자기 말을 집어넣으면서 편집을 해서 결국은 포스틴과 자기가 모렐을 빼고서는 자기와 포스틴이 서로 대화하고 사귀는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요. 그 서로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만듭니다. 이 사람의 목적이 그거죠.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포스틴을 본 순간 그 영상에 빠지면서 그 포스틴을 사랑하게 되고 또 모렐의 발명품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것을 알고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촬영을 해서 포스틴과 사랑하는 것처럼 편집을 해놓고 자기도 역시 그 모렐이 발명한 기계에 촬영이 되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자기가 만들어놓은 영상을 보면서 점점 자기가 죽어가는 걸 느낍니다. 그러니까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는데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점점 죽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.
그러니까 시력도 약해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손은 막 부스러지면서 어떻게 부스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와해되는 그런 느낌으로 죽어가는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 영상 이 모렐의 발명품인 영상에 찍히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뜻이죠. 여기까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전에 서양 사람들이 그 카메라를 들고 찍었을 때 찍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빠져나간다 하는 것이었는데 이 모렐의 발명품은 그러한 그 말을 단적으로 딱 그 개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받아들이기는요. 제 개인적으로 이 영상에 대해서 이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모든 영상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시대이고 필요할 때마다 영상을 핸드폰이나 뭐 TV나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는데 요즘은 또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유튜브 연결망에 의해서 내가 여기서 뭐 저기 스페인에서 골짜기에서 돌을 쌓고 있는 사람 볼 수도 있고 러시아에서 혹한에 견딘 사람도 볼 수 있고 저 아프리카에서 춤추는 사람도 볼 수도 있고 뭐 우리나라는 물론 전국, 세계, 온 곳을 다 볼 수 있는 것이 유튜브이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서 또 모든 사람의 생각을 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도 볼 수 있고 이런 시대에 와 있는 거죠. 그러면서 마치 그들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들을 좀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죠. 이러한 네트화된 이 영상 콘텐츠의 세계 그리고 이 모렐의 발명. 근데 모렐의 발명은 좀 끔찍한 게 영상에 찍히면 영상에 찍힌 모든 것들이 다 죽어간다는 그런 발상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발상도 이해가 가고 요즘에는 오히려 이 영상 속에서 오히려 더 불멸을 얻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왜냐하면 영상을 찍어놓으면 그 영상이 영원히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유튜브상에 떠 있을 것이기 때문이겠죠.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렐의 이것을 읽으면서 유튜브상에 우리 동영상들은 영원히 떠서 떠돌지 않을까 불멸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여기까지 독후감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